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청문회 첫날 여야는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신고 누락 문제와 성범죄 피의자 감형 판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도 가족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후 30분 동안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그리고 아들이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한 점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일단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처가 댁이 돈 많은 게 뭔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요. 임직원 같아서 얼굴 몇 번 받는 게 친구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입니다. 성범죄 피고인에게 감형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학대를 하고 음란물을 배포하라고 협박을 했던 피고인한테 피해 아동이 먼저 스스로 신체를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그런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고 접근을 했으니 감형을 해야 된다. 합의를 왜 양형에 반영했느냐 아니면은 왜 항소심에서 감형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